프로통산 3승의 조윤지 프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골퍼 조윤지이자 아티스트를 꿈꾸고 있는 골프선수 조윤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 필드에서 볼 수 없어서 어떻게 네. 지내는지 다들 너무 궁금해하셨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2019년도까지 이제 KLPGA 투어를 딱 10년을 채우고 인간 조윤지의 삶을 좀 살아보고 싶다. 좀 네, 인간 조윤지를 한번 보살펴보자라는 이제 취지에서 일단은 1년을 휴식을 목표를 이제 잡고 있었는데 네. 막상 휴식을 잡고 쉬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뭐 제가 잘하는 것도 좀 찾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년 차로 이제 좀 쉬면서 이제 저의 자신에 대해서 많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했을 때 행복하고 무엇을 더 잘할 수 있고 뭐 나한테 이런 면도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선수 시절 때보다 요즘이 더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 바쁜데 힘들거나 지친다기보다는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 에너지를 되게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제일 재밌는 일은 뭔가요? 일단은 제가 취미로 이제 그림을 시작하긴 했지만 네. 뭐 그런 좋아하는 일이 약간 일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네. 좀 그러다 보니 제가 또 이제 로망하던 그런 회사에서 이제 든든한 후원을 받으면서 이제 약간 제 2의 삶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기는 게 저한테 지금 요즘 가장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닌가. 네, 저희가 조윤지 프로를 이렇게 초대하면서 저희가 키워드를 좀 준비해봤어요. 키워드를 한번 보면서 같이 얘기를 또 나눠볼게요. 와, 네, 지금까지 조윤지 선수의 삶을 네. 다 담을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요약을 해봤는데 네. 그 골프 선수였을 때 조윤지 선수와 또 인간 조윤지의 그 모든 키워드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키워드가 어떤 건가요? 제이팍이요. 저는 여기 들어오자마자 너무 이렇게 바로 영상 편지가 제가 한 100날 하면 뭐 할까요? 저는 많이 날려왔는데 영상 편지를 그래요? 네, 뭐 충분히 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한번 와주세요. 제 영상 편지. 네. 제이팍님은 왜 키워드에 들어간 건가요? 제가 워낙 팬이다 보니까 네. 네. 이제 어떠한 인터뷰를 할 때도 이제 계속 언급을 하고 네. 뭐 제이팍을 위한 그림도 이제 그려놓기도 하고. 벌써요? 네. 왜?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골프를 시작하신 걸 제가 이제 들었어요. 보고 네. 골프를 하셨던데 제가 레슨비를 드리면서까지도 제가 알려드리겠다고 막 주위에 이제 막 얘기를 막 하고 다니는데 네. 혹시나 필요하시면 저희 도움이 필요하신다면은 언제든지 제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SNS에서 좀 준비를 좀 해봤어요. 그 네. 그림들, 네. 그 신발에 골프화에 있었던 그림들 한번 볼까요? 네. 너무 귀여워요. 네. 이 로이 맥길로이의 그 사인인가요? 이게 사인은 아닌 네. 것 같고요. 네. 이 로리 맥길로이가 그 헤드커버를 들고 다니는데 그 네. 헤드커버의 강아지 캐릭터고 그 캐릭터의 밑에 이제 이 글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씨체도 사실은 그냥 저는 처음에는 로리로만 적었다가 네. 약간 승부욕이 생기더라고요. 이걸 똑같이 따라해봐야겠다 해서 글씨체까지 이제 A4 용지에 연습을 계속 하다가 글씨체까지 이제 좀 성공을 했어요. 와, 네. 너무 귀여워요. 또 다음 운동화도 있나요? 김효주 프로네요. 네. 보노보노. 네. 김효주 프로인데 네, 제가 이제 김효주 프로가 BMW 대회 나가기 전에 네. 이제 언니 나 시합 때 신고 나갈게 이러고 이제 그려줬는데 그때 잘 주셨어야 되는데 그때 못 치고 다음 주에 우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신발에 단물만 빼먹고 우승을 하냐고. 너무 에피소드가, 귀여워요. 진짜 에피소드가 많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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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작품도 있나요? 이게 그 8번 버디 하셨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만드신 건가요? 네, 이게 제가 좀 선수 생활 쉬는 동안에 뭔가 좀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것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성격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냥
선수 생활을 돌아봤을 때 8홀 연속 버디를 좀 제일 많이 기억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냥 혼자서 또 색연필로 또 이렇게 막 그냥 8이라는 숫자를 색 조합을 막 해보다가 그리고 또 이거를 또 일러스트화를 시켜서 이제 해보다 보니 나름대로 예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제. 사실 뭐 저기에 이제 그린 느낌의 이렇게 핀에 꽂혀 있고 저 8이라는 숫자가 또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진짜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그림과 그 남의 집 그림이 같이 있는 그런 느낌도 좀 보이고요. 네. 남의 집 가시면 안 돼요. 아, 안 되는데, 네. 너무 재밌고 좀 이렇게 티셔츠나 모자에도 너무 잘 어울리는 작품인 것 같아요. 또 다음 키워드는 KLPJ 신인상. 또 신인상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때의 기분 또 잊을 수가 없고 또 엄청 치열했다고 들었어요. 네, 뭐 네. 신인상 같은 경우에는 평생에 한 번뿐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뭐 네. 또 신인상을 받았다고 또 서로 둘이서 또 이제, 네. 아, 너 2009년이니 뭐 2010년이니 네, 요즘으로 2010년에 네, 신인상을 네, 한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이제 평생에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그때는 뭐 루키 때는 진짜 그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당연히 그냥 뭐 신인왕 당연히 목표로 해야지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했는데 막상 경쟁에 들어가니까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같이 경쟁했던 선수들이 또 어떤 선수가 있었죠? 그때 이제 2부 투어에서도 같이 플레이를 하던 친구들이 같이 올라왔는데 네. 뭐 지금 또 절친인 이정민 프로랑 허연경 프로랑 뭐 이승현 프로 이렇게 91년도생 친구들이 좀 많이 경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프로 이제 데뷔한 생활이 그렇게 길지가 않고 그리고 2부 투어에서도 상금왕을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결국 2부 투어는 골프 친 게 별로 길지 않았는데 또 어땠었나요? 프로를 어떻게 처음 도전하는 관문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2부 투어도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2부 투어 생활을 할 때는 제가 대회 생활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처음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회 경험도 많이 부족했고 근데 제가 골프 선수로서 친구를 처음 사귄 게 이제 이정민 프로예요. 그래서 제가 첫 대회를 나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어떻게 친구가 됐어요? 이제 같은 조에서 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약간 매력적인 거예요. 말을 잘 안 하기도 하고 뭔가 네. 약간 뭔가 이 얘는 뭐지? 약간 저의 이런 게 있어서 근데 이게 되게 단숨에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제 골프 선수로서 첫 친구는 이제 정민이었고 그런데 그런 친구랑 계속 이제 나이가 같다 보니까 이제 계속 투어를 이제 그 올라오는 시기도 계속 같았고 이부터도 정민이랑 이제 같이 다니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죠. 저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정민이는 원래부터 잘 치던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러면은 조금 늦게 시작한 편이다 보니까 조바심도 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점도 좀 많았을 것 같은데 그 거리를 좁히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노력해서 그걸 또 좁혀갔나요? 저의 솔직한 심정으로는 저는 그렇게 골프 선수가 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지켜봤기 때문에 골프가 쉬운 게 아니구나. 쉽지 않죠. 저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나는 선수를 하지 않겠다. 그냥 준혜원만 돼도 감사합니다. 그것도 엄청 어려운 네, 일이잖아요. 생각을 이제 선언을 했었는데 막상 대회를 나갔는데 생각보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러니까 잘하게 되니까 기회가 자꾸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대회를 나가야 되고 2부 투어에서 상금왕이 되고 1부 투어로 가라 그러고 네. 1부 투어에서 또 우승을 하니까 또 내년 시즌을 뛰라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0년이라는 투어 생활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외적으로 노력은 뭐 선수라면은 다 뭐 그 피땀 흘리는 그쵸, 시간은 맞아요.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나는 조금 노력했을 뿐인데 계속 쑥쑥쑥 알아서 가더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데요. 약간 좀 재수없긴 하지만 좀 그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이게 진짜 그럴 수 있는 게 네. 너무 간절했을 때는 더 많이 긴장해서 그쵸. 원래 실력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완전히 내려놓고 시작했으니까 부담감이 아무래도 부담감이 조금 덜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버디 사냥
사냥꾼이라는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KLPGA 최다 연속 버디인 8홀 연속 버디가 있는데 그 기록을 가졌을 때는 어땠나요? 저는 일단 플레이를 할 때 기록이라는 거를 몰랐고요. 근데 제가 거의 첫 조로 스타트를 했어요, 마지막 날. 근데 막 이제 카메라가 갑자기 어느 순간 따라오길래 저는 그때 동반자가 전인지 프로였는데 아, 인지를 보러 왔구나, 카메라가. 네. 이제 그때 상류랭킹 1등을 달리고 있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근데 치면서 제 자신도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버디를 많이 하지?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좀 약간 다섯 개째는 그냥 그냥 하는구나 했는데 여섯 개째 많이 하네. 일곱 번째 때는 떨리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제발 파만하자는 데 들어가고 막 그런 시기를 굽다가 또 여덟 번째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좀 이상하다. 근데 사람들의 이 환호성과 이 느낌이 좀 뭔가 아, 내가 뭔가를 하고 있나? 막 갑자기 기자님들이 막 오시고 하니까 근데 자꾸 저를 찍으니까 아, 인지가 아니고 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근데 이제 뭐 9번 홀에는 아쉽게도 이제 진짜 제 인생에 아마 가장 떨렸던 순간 베스트 3 안에 들지 않을까. 아, 오히려 네. 우승팟보다 더 떨렸던 상황. 우승팟은 사실 안 떨리지 않나요? 아, 그랬나요? 아니요, 저는 손이 막 엄청나게 떨리던데.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버디 찬스를 잘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뭐 버디를 많이 만들려고 해도 아이언샷이 그만큼 정교하다는 건데 혹시 자기만의 그런 핀에 붙이는 아이언샷이나 이런 비법들은 좀 있을까요? 네, 제가 선수 시절 때는 그래도 아이언을 좀 잘 쳤던 편인 것 같은데 일단은 아이언샷을 잘 치기 위해서는 저는 좀 시각적인 게 좀 많이 발달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공이 잔디에 어떻게 놓여 있고 어떻게 뭐 위치에 있는지 결에 어떻게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이거를 컨트롤해서 어찌됐건 아이언은 정확도도 중요를 하지만 저는 거리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시각적으로 판단을 하고 핀과의 내 몸적으로 이제 거리를 판단을 하고 그거를 맞춰서 이제 컨트롤을 하는 게 좀 제가 타고난 게 좀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데뷔하자마자 첫 승을 바로 하시고 또 그 이후에도 통산 3승을 했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데 이 우승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우승이 또 언제였어요? 일단은 네. BMW. 말만 들어도 되게 좋지 않나요? 보통 첫 우승을 더 기억에 많이 남아하는데 역시 아닙니다. 남다른데요. 네. 이제 인간은 본능에 충실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유를 설명해 드리자면은 KLPGA 대회로서 이제 자동차가 회사에서 하는 이제 대회가 처음이었고 그리고 상금 규모가 제일 컸었고 그리고 우승 부상으로 차가 걸려 있던 것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이었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홀인원 부상은 있었지만 우승 부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대회가 열리기 전부터 선수들이랑 저희 프로님이랑 앉아서 라이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자.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더 이제 큰 대회면은 한 번 더 열심히 더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임했는데 네 우승을 하고 또 이제 대회 그 규모에 맞춰서 대회장의 분위기나 세팅 뭐 코스 상태 모든 게 또 갤러리의 규모들 뭐 이런 게 너무 완벽했던 대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 그때 생각하면은 진짜 네 제일 기억에 남죠. 지금도 약간 소름 살짝. 네, 너무 조윤지 프로를 좀 더 알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